처음부터 들려오는 소문으로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은퇴를 넘어 금퇴라 일컬었다고 하는데,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 준비법 금퇴 이프. 안녕하세요, 금퇴 공부 조은아 기자입니다. ISA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ISA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담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부터 중개형 ISA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다른 ISA와 차이점이 뭔가요?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을 편입해서 굴릴 수 있다는 점이 신탁형이나 1인명과의 차이점입니다. 또 국내 주식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손실은 ISA의 다른 상품에서 생긴 수익과 통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손실이 나면 이를 고려해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개형 ISA는 이렇게 손익을 모두 계산해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의 경우에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도 혜택입니다.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 납입 한도가 재형 저축 가입 금액만큼 줄어든다고 해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재형 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 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의 납입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 상품은 정부가 납입 한도를 통합해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거죠. 참고로 재형 저축은 분기당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어요. IS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인데 이미 재형 저축에 5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다면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만 ISA에 납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납입 한도는 금융사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미납액만큼 추가 입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2월 하더라도 5년간 1억 원까지만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출금할 수 없나요? ISA 중개형 계좌에서는 일부 금액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중간에 빼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출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출금 횟수도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일부 출금하셔도 자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좀 달라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다 물어내셔야 합니다. 만기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만기 연장은 계좌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하실 수 있어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만기가 5년입니다. 만기를 연장해도 만기 일자만 늘리는 거예요. 기존의 납입 한도, 의무 가입 기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기가 돼서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옮기고 싶어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네, 만기가 됐을 때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옮기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땐 IS 계좌의 상품을 현금화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면 일단 금융기관에 가셔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만드세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시기 전에 금융회사에 미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증권사에서 기존 ISA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해당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존 ISA의 계약 유형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증권사에서 아예 기존의 ISA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증권사에 요청해서 계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에 갖고 있던 주식을 중개형 ISA로 옮길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면 기존 수익을 유지하시면서 세제 혜택도 받으시니 좋겠죠.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ISA의 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은행에 ISA 계좌를 만들어뒀는데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개설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ISA 계좌는 하나만 보유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 청약 통장 같이 딱 하나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복수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계약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가운데 어디서 계좌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셔야 해요. 단 해외 주식에는 투자하실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은행 계좌의 이점이라고 하면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죠. 바쁘셔서 주식 투자처럼 즉각 대응하기는 힘들고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 주길 원하신다면 은행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ISA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첫째, ISA는 한 계좌만 만드실 수 있어요. 둘째, 연금 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에 이미 가입했다면 납입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만기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연금 저축이나 IRP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ISA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답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 준비법 들려드릴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